안녕하세요. 아즈입니다. 오늘은 키 작은 색깔과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는 슬펐어요. 삭개오는 친구들이 사귀고 싶었어요. 사리장 삭개오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삭개오는 건지발생이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삭개오는 남의 돈을 훔치기도 해. 아두는 삭개오가 친절한 사람을 보았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친절할 거 보니 예수님으로 만드는 걸 들었어요. 대신 삭개오가 말했어요. 저분이 내 친구라면 좋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우들었어요. 예수님은 착한 분이냐 자기 같은 정의발과 친구가 되실 분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주위에 둘러섰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여기 삭개오 있어요. 좀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은 헤이 치고 예수님이 갈 수가 없었어요. 저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나무 위로 올라가 오셨어요. 그러다 올라다 보셨어요. 삭개오라 이를 내놓으라.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거짓말쟁이라고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놀리기만 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집에서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삭개오는 너무 행복했어요. 삭개오는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한테 대접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해서 잘못했어요. 삭개오가 말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빙그리 웃었어요. 삭개오야, 다시 거짓말은 해야 안 된다. 그리고 난 너를 용서 안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행복했어요. 새로운 친구가 생겼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제일 좋은 친구시잖아요. 또 읽어드릴게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어린 나귀가 한 마리 필요하구나. 연말에 가만 묶어있는 어린 나귀가 한 마리 보게 될 것이다. 그 녀석은 이르로 태어나라. 오라라, 누구 만약 왜 가져가는 거 꼭 물어보면 내가 시킨다고 하면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씀대로 연마을에 가봤어요. 정말 그렇게 묶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큰 명절에 예수함의 성을 갈 거예요. 지금 큰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나귀의 주인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나귀를 주셨나 합니다.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를 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자기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큰 성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같이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거울을 펼쳐 길을 깔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왕의 마차일 때 나뭇가지를 설퍼 사람들은 예수님의 앞뒤를 따라가면 싶어서 소리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야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다니는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저녁 식사. 마태복음 26장. 제자들은 물었어요. 어디에서 명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성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부탁하라.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일리는 한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그 집으로 함께 식사를 준비했어요. 마치는 식사가 되자 예수님은 12명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먹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결은 없어도 서로 사랑했는지 알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빵을 먹어라. 예수님이 빵을 잘라주시면 말했어요. 이 빵은 내 몸과 같다. 이 빵에서 나는 먹고 내 몸도 너희 위에 찍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왜 일어나실까 건축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주신 빵을 먹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슬펐어요. 제자들은 꼭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이 잔은 마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피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던 너희 위에 다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 듣지 않아 너 죽게 된 너희 대신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포도주를 잔을 받아서 다 마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답니다. 너희들 앞으로 먹을 마실 때마다 네가 너희를 위해 몸을 찢어지 피 흘린 일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제자들은 누군가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은 예수님에는 다윗이 만든 찬양을 부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들도 다시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은 시간이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특별하셨기 때문이죠.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랑.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리도 총독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크게 외쳤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구 때렸어요.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머리를 쓰였어요. 예수님이 죽이신 모습을 숨겨져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저를 해치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주세요. 저들은 자신을 하는 일을 어떤 일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이셨다고 소리 짓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신 중이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구나. 그 사람들 중한명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햇빛이 잃어버렸어요. 세상은 밤처럼 깜깜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줄게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았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